홀로 있을 만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쓸데없이 이상한 글들을 뒤적이지 말고 머리를 써야 하는 글보다 양심을 자극하는 글을 읽으십시오. 쓸데없는 잡담, 게으른 발걸음, 새로운 소식들과 소문을 멀리하면 선한 것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으며 남몰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만큼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이전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 말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삼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쉽습니다. 사람이 바깥에 있을 때 자신을 잘 지키는 것보다 집에 머물러 있는 편이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수선한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남의 눈에 뜨지 않게 기꺼이 집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깥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침묵을 지키는 사람만이 안정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확실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도들을 지켜주는 보증수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량과 큰 미덕이 겉으로 밝게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망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겸손한 마음이 손상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악인의 보증수표는 자만과 교만이며 결국 자만과 교만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대가 비록 좋은 신앙인이나 경건한 은둔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의 삶의 전 과정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자만심 때문에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경우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것보다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가끔 유혹의 공격을 받아 지나치게 안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럼 없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 일시적인 기쁨을 줬지 않고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지요. 모든 헛된 염려를 버리고 영혼에 유익한 것만 묵상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려면 얼마나 큰 평안과 고요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요. 거룩한 양심에 비추어 부지런히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다면 골방으로 들어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방 안에 있으면 밖에서는 종종 잃어버리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난 방을 자주 드나들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자주 드나들지 않게 되면 그 방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회심한 초기에 방 안에 머무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 습관을 잘 지키십시오. 그 방이 나중에는 귀한 친구가 되고 즐거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성장하고 성경에 숨어있는 진리를 배웁니다. 거기에서 눈물의 강을 발견하고 밤마다 그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영위함으로써 창조주와 더욱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인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조용히 살면서 자신을 돌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신앙인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남의 눈에 들기를 꺼리는 태도는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대는 왜 불법으로 금지된 것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합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고 정욕도 사라질 것입니다. 관능적 욕망은 우리를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저 무거운 양심과 산만해진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즐겁게 밖으로 나가서는 슬픔을 안고 돌아오게 되고 흥겨운 저녁은 종종 서글픈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육체적 쾌락은 기분 좋게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쓰라린 고통을 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볼 수 없고 다른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해 아래 오래도록 계속될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만족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헛된 광경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와 과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헛된 것들은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명하신 것에 몰두하십시오. 방문을 닫아버리고 그대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자신의 골방에서 그분과 함께 지내십시오.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만큼 큰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소문도 듣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안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 소식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항상 주님의 빛에 비추어 스스로를 반성하십시오. 분주한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바로 직시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반성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즉 아침이나 밤에 경건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는 매일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밤에는 그날 행한 일, 곧 하루 동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반성하십시오.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종종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의 악한 공격에 맞서는 사람답게 단단히 준비를 하십시오.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폭식을 삼가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사나운 욕망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른답시고 행여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글을 읽거나 쓰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공동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종답게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인답게 처신하지 못하는 것을 깊이 슬퍼하십시오. 이 생에 많은 위안거리가 없는 것이 차라리 안전합니다. 특히 육신적인 위안거리는 아예 없는 것이 낫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맛보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도 않고 헛된 외적 위안거리들을 버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흩뜨리는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거나 괴롭게 하는 일을 모두 내버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악하고 분주한 일들에 용감하게 저항하십시오. 새로운 습관으로 옛 습관을 고치십시오. Thank you.